자, 오늘 과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은 자, 제게 좀 들으셔야 돼요. 오늘 과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은 선생하고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를 정확하게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직선 들어가면 조금 쉬운데 직선이 더 어렵나요? 직선이 더 쉽죠, 그렇죠? 근데 이 정각 앞에 단어는 조금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어 있는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단원 이름이 정각 좌표에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딱 봤는데 좌표축에 반영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됐어요? 그게 불가능해? 그게 불가능하면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도형 문제, 예? 도형의 기본 상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요. 8번 문제입니다. 예.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리죠.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 반은 늘상 조용하고 참 그래. 예. 8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숙제가 21번까지였나요? 뭐 아무튼요, 오늘. 자, 빠르게요. 자, 문제 갑니다. 점 A가 3,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예, 좌표를 잡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좌표를 잡았다는 얘기는 좌표축상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꼽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린다는 얘기죠. 예, 그리세요. 그리십시오. 예,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너 A, 너 B, 너 C, 그럼 너도 점이잖아. 점은 항상 뭐를 가지는 거야? 좌표를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봐, 요즘 최근에 동규 선생님하고 아마 자취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할 텐데요. 맞죠, 여러분? 저하고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마지막 타겟 포인트 잡으세요. 구하라고 하는 점의 자취가 뭐냐 그러면 그 점을 늘상 뭐 점피의 자취방정식은 뭐냐, 그다음 뭐 수직 뭐 중점의 자취방정식은 뭐냐 다 정이에요. 그럼 그 점 x, y라고 잡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x하고 y가 들어가 있는 식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마음속에 준비를 할 겁니다. 너는 3, 마이너스 1.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요, AC의 중점이요. 그럼 어딘가 중점이 있어? 중점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더해서 1을 나누는 거잖아? 이해되었어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잡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랬어요? AB의 중점? 예, AB의 중점.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일단 너를 이으면 밑변 BC 길이의 절반이면, 맞죠, 여러분들? 또한 이 길이와 밑변과 이 변은 평행할 거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상식입니다. 그 점을 M과 N이라고 했어요. 근데 M과 N을 뭐라고 했냐? X1, Y1. 아, 다 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X1 더하기 X2를 줬어요. 1번 풀이 아니라 1번 풀이. X1 더하기 X2를 6이라고 했고, 그 다음 뭐라고 한 거냐면은 Y1 더하기 Y2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몇 분에, 여러분들? 3분에. 아,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 잡으란 얘기네. 일단 A, B라고 잡고요. 너는 C, D라고 잡은 다음에, 자, 일단 구하는 거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몇 분에가 되는 거죠? 3분에.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인 거니까 3 더하기 A 더하기 C를 구해내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분에 Y값이 합 빼기 1 더하기 B 더하기 T. 자, 이제 이걸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를 일단 구해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너밖에 없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식을 점검합니다. 그럼 몇 분에 도와줘볼까요, 여러분들? 2분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너와 너의 중점 A 더하기 3. 개가 X1이고, 그러니까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Y좌표야. 2분의 B에 빼기 1한 게 지금 누구 원이 됐죠, 여러분들? Y1이 된 거잖아. Y1. 그 다음에 X2, Y2도 점검해. 그러면 2분의 C 더하기 3한 개. 2분의 C 더하기 3한 개 X2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럼 너가 X2야? 그 다음에 2분의 D 빼기 1한 게 Y2가 돼야 되는 거야. 맞죠? 나온 조건식은 뭐야? X1과 X2를 지금 뭐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0과 20을 뭐 했을 때, 여러분들? 더했을 때 우변이 결정나는 거잖아. 맞죠? 여기 시험 보시다가 시간 부족하신 학생들, 이게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쓰십시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더해요. 그럼 우변끼리 더하면 X1 더하기 X2가 6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쪽에다 쓸까요? 그럼 너는 2분의 너 더하기 너라고?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얘 6이 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A 더하기 C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2를 2야 하면 12가 된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지? A 더하기 C는 6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고 그치? 마찬가지로 봅니다. 너 더하기 너가 빼기 1이래. 그러면 좌변끼리 더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C 더하기 D 빼기 2가 빼기 1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2 빼기 2가 2야 합니다. 빼기 2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빼기 2는 C 더하기 D 빼기 2인 거니까 아 C 더하기 D는 그냥 0이네. 됐죠? 아, 그럼 끝내요 그냥. 3분의 너가 6? 너가 6이니까 9지 그치? 그러면 3분의 9는 얼마가 된 거고? 3이 된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구도 뭐 잘못했어요? 2분의 이 C 더하기 D가 아니라 B 더하기 D가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B 더하기 D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알았어. B 더하기 D가 빠진 거니까 빼기 3분의 1. 그가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다 거란 얘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일 때 너가 너를 더하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정답? 3분의 9에 3분의 1을 빼랍니다. 3분의 얼마가 된 거죠? 8이 된 거지.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이 왜 두 번째 풀이를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야? 어허.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죠? 중선을 맷대는 수로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죠. 꼭 시험이요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몇등분해버리죠 여러분들. 3등분 3개 다 같은 거잖아? 근데 말이야 X1과 X2의 합이육이야. 너와 너의 합이육이야? X값의 합이육이야? 이 두 점의 X값의 합이육이야? 알고 있는 게 뭐야? 너와 너는 평행하잖아? 아, 이거 2로 나눠봐. 이거 2로 나누면 얼마나 와? 3 나오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2점과 2점의 중점 X값이 3이라는 얘기예요. 오! A점 X값 3이에요. 아, X는 3 위에 있어요. 끝낼게요, 바로. 아유, 쉽다. 예! 잘 보세요. 2점 X값이 얼마라고? 해봐 한번. 2점 X값이 얼마라고? X값이 3인거야 맞죠 여러분들? 중점이 있어요. 2였습니다. 그럼 그거의 X값도 3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점의 X값도 3이었고 Y값은 빼기 1이었습니다. 그럼 Y값은요? Y1 더하기 Y2가 나와있어요. 네, 빼기 1분의 1이야. 아, 이 점의 좌표가 3, 빼기 2분의 1이야. 됐어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래. 도와줘. 이게 중점, 중점이니까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이지, 여러분들? 1대 1이잖아. 아, 근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는 거야?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잖아. 아, 그러면 2대 1? 아, 요 지점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갑니다. 무게중심. X값 얼마일까요? 3이죠. 같은 X는 3 라인 위에 있는 거잖아. 이제 뭘 해야 돼? Y값 해야 되는 거잖아. 잘 보세요. 제일 잘하는 게 분필 풀어주기예요. 네, 토요일날 수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사고력 확장이 돼야 돼요. 생각의 익스텐션이 돼. 또 되지도 않는 영어 쓰고 있네. 선생님 그림이 좀 이상해. 얘 좀 이상하네요. 왜? 원래 마이너스 1이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아무튼 알았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거리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아, 그러면 여기 노란 거의 거리가 2분의 1이래. 그럼 이거의 거리도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잖아. 그럼 총 얼마야? 1이잖아. 그런데 빨간 기준을 봤을 때 총 길이 1을 몇 등분 하래? 3등분 하래잖아. 그럼 하나당 얼마 가는 거야? 얘기 줘봐. 요거 하나당 3분의 1 가는 거잖아. 그러면 빼기 1에서 3분의 1.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네가 좀 위에 있어야 돼요. 맞죠? 빼기 1에서 3분의 1을 두 번 올라가는 게 이 점의 좌표야. Y 좌표야. 보이세요, 요거? 그럼 빼기 1에 3분의 1을 두 번 올라가 봐. 그럼 얼마 되는 거야? 빼기 3분의 1이지, 그치? 예. 네, 바로 끝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8번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죠? 삼각형 ABC에서 변, 잠깐만, 삼각형 ABC, 잠깐만,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다시 얘기 들어. 여기 들어, 여기 들어. 점 P는 이렇게 돼 있어도 늘 X, Y, X, Y. 삼각형 ABC 꼭지점이잖아. 그렇죠? 무슨 생각이야? 이 문제를 좌표축에 박을래? 이건 좌표축에 박은 거야. 아, 선생님, X축, Y축 없는데? 아니, 좌표자만 알았잖아. 그게 그 말이야. 근데 만약에 좌표축에 못 박잖아? 그럼 뭐야? 그냥 어쩔 수 없는 도형 문제야. 자, 일단 문제 분석합니다. 삼각형 ABC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점 A와 점 B와 점 C의 좌표를 잡을 준비해야 돼. 서부 BC를 1:3으로 내분하는 점 T. 서부 BC를 2:3으로 외분하는 점 E. A, B를 1:2로 외분하는 점을 F. 삼각형 F, E, B의 넓이를 구하라고? 선생님 봐봐. 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자. 얘기 들어야 돼. 그냥 아무 삼각형이나 갖고 왔을 때. 됐어요? 이들의 넓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래 돼. 삼각형 ABC를 간단하게 직각 이등변으로 잡아서. 이해돼요? 직각 부분은 원점을 잡아도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대로 막 좌표 설정해. 자, 이게 무슨 얘기야?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시요. 문제를 지금 너무 빨리 읽었나요? 그냥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BC를 1:3 내분하는 게 개가 D고, 다음에 성분 BC를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면 2:3 외분하는 게 뭐인 거죠? 다시요. 외분 내분은 거립이라고 한 거잖아요. 맞죠? 아마 이 문제 틀린 친구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원래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성분 AB를 몇 대 몇으로 1:2로 외분하는 점을 F라고 할 때 문제에서 말하기를 그대로 읽어요. 세번 수준 있습니다. 적으면 안 돼요. 삼각형 FEB의 넓이 는 일자 그렸어요. 세번 수준 일자 그렸어요. 읽어요, 읽어. 자, ABD 넓이의 K배다.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 FEB의 넓이는 됐어요, 여러분들. K배의 삼각형 ABC냐. 그때 K 구하는 얘기예요. ABC가 어떤지 몰라요. 아무튼 아무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내분하고 이렇게 외분하고 이렇게 외분했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분명히 K배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풀리잖아.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냥 직각 이등변이라고 잡아. A, B, C 이렇게 0,1 그 다음에 1,0 그런 다음에 얘 이 세 점을 알아내세요. 그냥 이 넓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해. 그래도 돼. 이게 뭐죠? 좌표축에 박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 생각을 하면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쉬울 게 없어. 아 꼬리뼈. 아,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외분 ABC 2:3 삼각형 ABC를 이런 형식으로 잡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뭐하는 거야? 아니 좌표축에 막을 생각을 지금 만약에 못했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래 봐야죠. BC를 몇 대 3으로 내분한다고요? 1대 3으로 내분한다고요? 그럼 몇 등분이라고 했습니까? 4등분이라고 했잖아요. B로부터 1, C로부터 3. 예, 그 점이 D입니다. 자, 1에 적용하겠습니다. 1대 하나, 둘, 셋. 예, 그럼 일단 이어볼게요. 일단 전체 넓이를 저는 S라고 하겠습니다. 오, 그럼 이 ABD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뭐가 똑같죠? 높이 똑같죠? 전체 삼각형 말이 안 나. 전체 삼각형하고 높이 똑같죠? 그럼 넓이의 비는 뭐죠? 밑변의 길이의 비죠. 돼요? 응? 그러면 이 BD는 전체 밑변 BC의 4분의 1이잖아. 그럼 이 넓이는 몇 분의 몇 S야? 4분의 1 S야. 이 넓이는 4분의 3 S가 되네. 오, 그래? BC를 외분하라고? 2:3으로. 그럼 B로부터 2, C로부터 3인 거니까 어디에서 멀어? 나도 입 안 열고 수업할 거야.
B로부터 가깝고 C로부터 멀죠. 우리는 말하는 통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저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줄 아세요? 저런 바보를 봤나? 그럼 가볼게요.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는 친구들 또 하나가 있죠. 내분점과 외분점은 전부 다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분은 없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선생은 늘상 이 삼각형이 어떻게 보이느냐? 두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두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두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늘상 이렇게 보여요. 직선, 직선, 직선으로. 그럼 할게요. B로부터 2만큼. C로부터 얼마만큼? 3만큼. 2, 3. 어차피 총 3등분이에요. 오, 총 3등분. 개가 2랍니다. 갈게요. 3등분, 3등분. 아, 이렇게 3등분, 3등분. 됐죠? 아니, 보세요. B로부터 2, C로부터 3. 맞잖아요. 그잖아요. 나만 즐거워 보이죠, 오늘? 요즘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이 항상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네. 아, 그런 의도예요. 넌 먹지 마라. 아, 우리만 먹을 거다. 아, 늘상 제 건 안 사오잖아요. 그잖아요. 한 번도 물어보는 친구들 안 계시더라고. 아이스크림 사 먹자고 그러는데 한 번도 와서 선생님 뭐 먹을 거야? 물어보는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만 왕따 확실한 거죠, 그쵸? 네. 마지막입니다. A, B를 1대2로 외분하랍니다. A로부터 1, B로부터 2, 예, B에서 뭡니다. B에서 2, A에서 1, 아, 이쪽에 있어. A로부터 1, 그게 2, 그게 F. A로부터 1, B로부터 2, 아, A는 BF의 중점이네. 오호호.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래요. 이렇게 되는 거래요. 아, 뭐 물어봤어요? F, E, B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F, E, B. 이 넓이를. 이 넓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잘 봐요. 얘를 읽겠습니다. 선생님, 뭐 하는 건데? 아니,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죠. 아까 이게 S였잖아. 그러면 빨갱이하고 요 하행이하고 높이 똑같잖아. 그러면 아, 1일대가 S야. 그럼 2일대는 S야. 이해했어? 됐어. 이해했어. ABC가 아니라 ABT. 에? 먼저 잘못 읽었어요? 네, AP.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삽질이잖아요, 그렇죠? ABD. 그럼 ABD는 뭐야? 어, ABD 이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넌 아까 했잖아. 몇 분의 몇 S였어? 4분의 1S였어? 이렇게 해놓게 일단. FEB라고? 이게 몇 대 몇이야? 아, 이거 1대 1이잖아. 아, 그럼 너의 높은 이걸로 같아. 맞죠, 여러분들? 아. 됐어요? 이것도 ES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FEB는 4S입니다. 그는 K배 ABD, 아까 이 노란 건 아까 4분의 1S였잖아요. 맞죠? 예, 됐어요. 4분의 1S입니다. SS 약분 S입니다. 됐습니다. K는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16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필기합니다. 등문제 필요한 거. 이 문제는 제가 예전, 이 문제는 제가 다른 데서 띄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작년에 동아고등학교였나요? 변형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선생님, 도넘 가오는요? 아, 교과서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에이, 큰일 납니다. 자,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분석해야 됩니다. 10번도 틀린 친구도 조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점이 있어요. 얘 이미 좌표축에 무언가를 그려놨습니다. 이미 좌표축에다가. 세 점이 존재합니다. 이 점이 B래요.
넣어봤더니 드다다다다 빼기 드다다다다다 4 그 다음에 드다다다다 2 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너 6? 이렇게 합니다. 이 점이 A 삼각형 OAB가 존재한답니다. 세 점을 다 알았어요.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됐나요? 다시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또 직선이잖아. Y컬 빼기 X 보여야 됩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기울기 잡는 법. 원점 제외 다음 점의 X분의 Y가 그냥 기울기예요. 그럼 이 직선은 뭐예요? Y는 3분의 X죠. 6분의 2 됐죠? 보여야 돼요. 딱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에?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으로 잡아? 그러면 맥 가서 8 가서 얼마 올라간 거야? 2 올라갔잖아. 근데 왼쪽으로 8 가서 2 올라간 거니까 빼기 4분의 1이 기울기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직선 OAB의 점 P OAB에 그럼 봐요. 문제 이렇게 내죠. OA라고 하는 직선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거고 OB, 직선 OB 위에 어딘가에 점 Q가 있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가, 점 P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 점 Q는 제2사분면 위에 있답니다. 적으면서 갈게요. 가 조건 뭐라고? 가 조건 아래다 적어. 점 P는 1사에 있는 점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 점 Q는 2사에 있는 점 Y좌표만 양수. 그 다음에 나 조건입니다. OPB 뭐하는 얘기야? 삼각형 OPB의 넓이가 2분의 1의 삼각형 OAP 보세요. P가 어디 있다고요? OAB에 어딘가 있다고요. 그런데 OAP란 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OPB래요. P 절반이 OPB래요. 잘 봐요.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이 직선상에 점 P가 있어요. 그럼 어딘가 OPB, OAB, 예, 높이를 공유하잖아요. 그럼 결국 너는 뭘 준 겁니까? 밑변 기립이 준 거죠. 점 P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잠깐만요. 점피가 여기 있어도 돼요. 가조건과 상관없이 연습합니다. 이 길이의 절반만큼 되는 지점에 있으면 돼요.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밑변 길이의 P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됐죠? P가 여기 있으면요? 아, 1대 2인 거니까 OPB? 예. 중점이네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속권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점피는 몇 선면에 있답니까? 1, 4. 아. 중점이라고? 좌표 나옵니다. 몇 콤마 A인가요? 3 콤마 A입니다. 그 다음이요? 가속권. 이쪽에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OPQ의 넓이는 2분의 3의 1.5배 맞습니까 여러분들? 삼각형 OPB의 넓이랍니다.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OPB는 넘니다. 점큐는요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2 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잖아. 선생 봐요 이 파라고 넓이에 1.5배가 OPQ래요. OPQ? 그럼 2, 4분면 점인 거니까 분명히 너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그럼 Q? 이렇게 돼버리면 OPQ의 넓이가 더 작아. 맞지? 그럼 점 Q는 어디 가? 밖에 있겠네. 왜? 파라고 넓이보다 크대. 다시 OB 위에 P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삼각형들은, 이 두 삼각형들은 밑변을 공유하잖아. 다시요. 이 말이 뭐라고요? OP. OPQ? Q는 여기 있어요? 그럼 누구를 밑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직선상의 선분을 밑변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례식을 한번 씁니다, 제가요. 누구 대
OB의 길이는 OB의 길이는 OB의 길이는 어퀴의 길이에 결국 2분의 3배라는 얘기예요. 다시 합니다. 높이가 동일하면 무슨 변의 길이의 비라고요? 밑변의 길이의 비. 잠깐만, 이게 비례 식인 건 알고 있습니까, 우리만? 잠깐 두 배 합니다. 두 배의 OP는 제가 일부러 여기다 안 썼어요. 여기서 연습하려고. 세 배의 OQ입니다. 얘 비례 식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OB의 OQ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3대 2라는 얘기라고요. 계산이 틀렸습니까? OPQ. 잘못 적었잖아요. OPQ니까 P, OQ지, OQ, 그지? 아, 여기 잘못 썼어요. 여기가 Q, 여기가 B여야 됩니다. 너가 B, 너가 Q.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OB 대 OQ? 예, 예, 예. 이게 2 대 3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Q는 여기 있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OB의 길이를 잃어봤다면 OQ의 길이는 얼마 정도로 보란 얘기입니까? 3 정도로 보란 얘기라고요. 그럼 너를 잃어봤다면 OQ의 길이는 3으로 봐라. 너를 2로 봤다면 3으로 봐라. 예, 됐어요. 여기가 점표입니다. 예, 3으로 봐라. 3으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점표에 또 뭐가 나와? 우리만 도와줘봐. 이 점의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이 점의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추점에 앞에 나왔어. 빼기 3에다가. 자, 갑니다. 이 점의 y값이 4였어요. 그럼 이 점의 y값은 2겠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점의 y값은 얼마가 되나요? 6이 되는 거잖아. 따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네! PQ, 아니,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직선 PQ의 반경식을 구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PQ, 예, 예, 이미 몇 점이 나왔어요. 두 점 나왔잖아요. 자, 이 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그 반경식은 y 이퀄에, 여기서 x 값과 얼마 간 거야? 6 갔잖아, 빼기 6 갔잖아. 1에서 6으로 올라가, 얼마 올라간 거야? 5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빼기 6분의 5가 기울기고요. 안 되시는 분들 3 빼기 빼기 3분의 1 빼기 6 하면 빼기 6분의 5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2점 지나가요. 누구 빼기 3에다가 x 빼기 3에 더하기 1. 직선의 반경식 형태를 바꾸랍니다. 점의 6배 6y라고 하는 건 빼기 5x 더하기 15 더하기 1 16 됐어요. 잠깐만요. 빼기 5x 넘어옵니다. 5x 더하기 6y가 16. 그가 에?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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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왜 21이야? 이걸 얼마로 만들라고? 저 좀 상수형 됐어요? 1에서 5. 예? 아, 계속 빼야 되잖아요. 아유. 꿀밤 맞아야 돼요. 그죠? 꿀밤 맞아야 됩니다. 6배 했으니까, 예, 여기가 21이 돼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됐어요. 그럼 니가 뭡니까? M. 니가 뭡니까? N이요. 예, 마무리할게요. M 더하기 N 구하랍니다. 11이 됩니다. 맞죠? 됐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도 뭡니까? 각 A가 30도 반가운 각이에요. 잠깐만, 잠깐 선생님 봐요. 30도, 60도, 1대 1대 루트 3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5도, 1대 1대 루트 2요. 돼요?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어요.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서요.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각 A가 30도, 각 B는 90도 반가운 각입니다. 성분 AB의 길이가 2루트 3. 직각삼각형 ABC. 선생님 꼭 봅니다. 직각삼각형. 좌표축에 박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분 ABC를 M 대 M으로 내분한다. M이 더 크다. 그 점을 P. M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을 Q. M 대 M으로 와, 뭐야, 이거. 내분하는 점을 R. 잠깐만 봐요. 여기 봐요. 이렇게 조건들이 점점 슬슬 복잡해지거든요. 쓰세요. 아니 선생님 내신 보는 시간 적은데 우리가 보는 내신이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럼 말하기를요,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직각입니까? 도와주세요. 누가 직각이에요? 각 B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좌표축에 박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 선생님 오른쪽 돌리면 안 돼? 아 그래도 돼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럼 너가 B, 너가 A, 너가 C,
어디가? 각 A, 너가 30도? 그럼 이건 60도? 됐어요? 그럼 이게 2 대 1 대 루트 3? 근데 A, B의 길이가 2 루트 3? 그럼 너는 4 루트 3이잖아? 아니지?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2 대 1 대 루트 3인 거니까 2 대 1 대 루트 3? 예, 이게 2일이 2지. 돼요? 그 다음 2일은 4? 모든 변의 길이 알아냈어? 그럼 잘못됐어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잘못 적었어요? 아니죠. AC를 뭔가 건드리래요. 그래서 그 AC를 제일 먼저 M은 N보다 크답니다. 뭐라는 거냐면은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를 P라고 했고 N 대 M으로 내분하는 걸 Q라고 했고 그 다음에 N 대 M으로 외분하는 걸 R이라고 할 때 PQ의 길이가 나왔어? PQ의 길이가 몇 분의 5라고 여러분들? 4, 5분의 4일 때 구하라고 하는 건 AR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M하고 N은 모르잖아. 맞죠? 갑니다. AC를 이 아래다 적고 4 여기 4 A로부터 M, C로부터 N이란 얘기입니다. 맞죠? M이 더 커요. 그럼 A에서 먼 거잖아. 여기 있는 게 P야. 이 비율이 M 대 N이야. 동일한 AC를 반대로 N 대 M으로 내분하는 게 Q야. 그럼 Q는 여기 있겠지? 이거 내, 이거가 몇 대 몇이라고? N 대 얼마라고? M이라고? 잘 봐요.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에헤이. 아, N 대! N 대! 나온 비율도 M! 나온 비율도 M!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지.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 길이가 나왔네. 이 점이 Q였잖아. PQ 길이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5분의 4? 5분의 4? 전체 길이는 4? 그럼 따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너 길이가 5분의 4? 4는 5분의 얼마죠? 20? 5분의 20에서 5분의 4 빼면 얼마 남았습니까? 5분의 16 남았네. 그를 반반 나눠 먹었으니까 아 너는 5분의 8이야. 너도 5분의 8이야. 아, 그림을 좀 크게 그릴 걸 그랬어요. 그 다음에 AC를 N 대 M으로 외분하지요. AC를 N 대 M. N이 더 작잖아. 맞지? 그럼 A에서 가까워? C에서 멀어? 이쪽에 있어야 돼요. 뭐라고? R. 이 길이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여기 노란 게 몇 대 몇이었습니까? M 대 N이었잖아요. M 대 N equal. M이 얼마입니까? 5분의 4에 5분의 8이잖아요. 5분의 12입니다. 예, N은요? 5분의 8입니다. 됐어요. 5 약분합니다. 그 다음 12 대 8, 몇으로 약분합니다. 3으로 약분합니다. 4로 약분합니다. 3 대 2에요. 됐어요. 그러면 AC를 N 대 M, 그러니까 N이 2고 M이 3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얼마의 비율로 떨어져 있고? 2. 그럼 2? 2. C에서는 몇의 비율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3? 그럼 여기다 안 할래요. 이쪽으로 옮겨올래요. C, A, 연장선상에 R이 있어요. 잘 봐요. A에서 2, C에서 얼마 여러분들? 3,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됐어요. 구하라고 하는 게 너 길이였어요. 맞죠, 여러분들? 너 길이는 C, A의 길이의 몇 배입니까? 두 배입니다. 네, 이 길이가 4였어요. 예, 구하라고 하는 정답 그냥 8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웬만하지 않은 이상은
2대 3 이렇게 해서 안 적죠, 그렇죠? 방금 전에서 보세요. 2대 C에서 3? 그럼 여기서 이미 2 간 거니까 남은 거 이만큼 가는 게 1, 1만큼 남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세 번 점프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하십시오. 예. 예, 두 문제 풀기 부탁드립니다. 예,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세 꼭지점에 좌표? 좌표가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좌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좌표 측이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점과 좌표에서, 그러니까 점좌표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거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인 거고요. 돼요, 여러분들? 돼요? 그 다음에, 아, 뭔가 평행해? 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같겠지. 뭔가 수직이야? 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지. 나만 지었지? 지우느라 바쁩니다, 지금. 예, 12번이요. 삼각형 ABC가 있다는데, 일단 그리겠습니다. 일단, 뭐,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원래 이등변 삼각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90도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 B점 좌표 알아요. 빼기 5, 빼기 9. 그 다음에, A점 좌표 알아요. 0,3. C점 좌표 알아요. 4,0. 잠깐만요. 너는 X축에 있고, 너는 Y축에 있습니다. 그럼 찍으면 BC의 중점이잖아요. 그럼 2점 중점 좌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잠깐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수의 반대고란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4예요? 그럼 이거는요, 역수의 반대, 뭐, 빼기 4분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혹시 이거 뭔지 압니까? 두 직선이 Y는 X 대칭이래요. 그럼 서로 무슨 관계죠? 기울기가? 그냥 역수 관계예요. 잘 봐요. Y는 X 대칭? 이게 기울기? Y는 X 대칭. 그러면,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여기서 A, B였으면, 이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B, A로 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 기울기는 B분의 A, 너는 A분의 B?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수직까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직선이 누구는 X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 기울기는 서로 그냥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입니다, 그냥.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렇답니다. 근데 AC와 AD가 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 아니잖아. 잘못 그렸잖아. 너가 B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너가 D고. 아, 진짜 왜 이래? 그런 아이스크림 얘기해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빼기 5, 빼기 9.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기 봐요. 자, 그림을 좀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뭔가 평행도 보이고, 평행도 보이고, 이 점이 P 평행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점인 거잖아? 이것도 뭡니까? 점인 거잖아? 자, 처음 조건이 뭐냐? AD와 AC가 같게 AB 위에 점D를 잡았대요. 그럼 뭐예요? AC의 D 알잖아요. 구할 수 있죠? 루트에 4, 아, 3대 4대 5 그냥. 아, 근데 이 길이 뭐야, 그냥? 이 길이 5? 그럼 너 길이도 얼마야?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하려고? 아니, 1 직선상에 있는 점들이잖아. 그들은 다 내분 외분 관계라고. 그러면 A, B의 길이도 알아? 자, 일단 점 D가 그렇대. 문제에서 점 A를 지나면서 선분 DC와 평행의 직선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BC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보세요.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점 P라고 한답니다. 맞죠? 그럼 점 P는 뭡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 그들은 다 내분, 외분 관계라고. 그 점에 좌표가 말합니다.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넌 뭐야? BC의 외분점이잖아. 아, 그럼 이거 내, 이거 평행이잖아. 맞아? 네, 이 문제 끝내겠습니다. 쉽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자, 빼요. 루트 25. 됐어요? 다음 잡아 빼요. 얼마? 뭐 이렇게 복잡해? 12의 제곱 144. 144 더하기 25. 169. 너 길이 13이네요. 아, 그럼 13대 5입니다.
배트맨이에요. 13대 5죠. 평행이잖아요. 돼요? 그럼 말 뜻이 뭐예요? B로부터 13의 비율로 떨어져 있고 C로부터 5의 비율로 떨어져 있는 외분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쓸까요? B점 좌표가 뭐였습니까? 빼기 5콤마 빼기고 다음에 C점 좌표는 뭐였습니까? 4콤마 0. 그로부터 13대 5의 비율로 떨어져 있는 외분점 P잖아요. 돼요? 예,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점 P는요, 외분점 공식에 따라서 잡아 뺍니다. 8분의, 맞습니까? 곱합니다. 52에서 빼기에, 빼기 25니까 더하기 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8분의입니다. 곱하면 빵, 빼기 45에 빼기인 거니까 45입니다. 예, 됐어요. 구하라고 하는 거, 8분의, 이거 얼마예요? 77콤마에 8분의 45가, 예, 5번이 정답이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좌표만 잡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숙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죠. 내야 될 것 같은데? 한 15분까지 갈 것 같아. 이따 생각할게, 알았어. 그러지 마. 아이스크림 먹고 생각하면 알았다고 그러고. 자, 오늘 14번까지만? 14번까지만 오늘은. 자, 다음 주 숙제는요. 조금만 내게요. 25번까지만. 예. 숙제 25번까지.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두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집에 갑시다. 자, 문제. 저 여기 쳐다보시면 안 돼요. 같이 한 번 더 분석해요. 숙제 하셨지만. 그림 과 같답니다. 그림 쳐다보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2루트10, B는 6, BC는 6, 2루트 13? 잠깐만요. 아까 그 얘기 못했는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피타고라스 써봐요. 2루트 10의 제곱은 40, 52, 36, 40의 36? 예,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다시 합니다. 세 변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한번 마음속으로 피타고라스를 빨리 써봐요. 자, 그런데 AB 뭐죠? 점과 점 사이 거리라고요. 다시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라고요?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 토요일 날 강의가 좀 어렵습니까, 혹시? 숙제는 좀 어렵할 때 좀 힘들죠. 근데 와서 듣는 거는 좀 편하세요? 들을만 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너무 어려워서 위축되어 계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워낙 얼굴이 범죄여서요. 그래서 혹시 저렇게 예전에 되게 못된 선생이었어요. 소리도 바락바락 질러대고 택 막 학원에서 잘라버리고 막 그랬는데요. 부질없더라고요. 요즘 한 몇 년 됐는데 바뀐지. 스스로 조금 마음 먹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학을 가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실제 방법은 한 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시, 정시 따지지 마세요. 수시 안 되고 정시 해야죠. 근데 정시 어렵잖아. 그럼 수시는 쉽나요?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선생님, 수시 한번 수능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이제 끝났어요. 수능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10, BC는 6, C는 2루트 13의 삼각형 ABC에서 변 BC, 밑변입니다. 그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단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 기니디 볼게요. 기억? M과 N이 같을 때, 니은 AB와 AP가 같을 때, 애매한 관계식을 구하랍니다. AP의 길이가 3루트 5일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라고요. 다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좌표축에 박을 수 있을까? 예,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점 B를 원점으로 삼겠습니다. 또 점 B 원점이야.
빵꼬마빵이라고 해요. 선생 어떻게 바로 보이는데? 아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좌표 축에 박아볼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요? 시점의 좌표가 나오거든요. 6콤마빵이에요. 그러면 BC 위에 점의 좌표는 X콤마빵이라고 보면 돼요. 선생 A는 어딘가 있겠지. 그런데 너도 점이잖아. 점은 항상 뭐를 가지는 거야? 좌표 같잖아. 그럼 A콤마 B라고 잡아봐. 모르는 게 A가 두 개야? 그럼 점 A를 만약에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러려면 식이 두 개 이상 필요해? 있잖아! 이 길이가 2루트 10이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또 있잖아! 이 길이가 2루트 13이잖아! 아 됐어! 그러면 A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오! 예, 그루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 루트 먼저 안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너의 제곱 40인가요? 보시다시피 1, 4분면 위에 점입니다. 다음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바로 해? 아예 아니라고요. 좌표축에 먼저 박아서 할 수 있는지 보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길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A 빼기 6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은 4 곱하기 13? 52예요. 예 됐어요. 그냥 잡아 뺄게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다 날아갔습니다. 빼기 12A에 빼기인 거니까 12A예요. 36에 빼기니까 빼기 36입니다. 40에서 52 뺐으니까 빼기 8이에요. 됐습니다. 12A라고 하는 게 왜 숫자가 복잡한가요? 에이 잘못됐잖아요. 빼기 12죠. 그럼 넘어가 빼기 24? 어? 아니 더하기 24? 됐어요. A는 2입니다. 그럼 A가 2면 돼요. 4? 36, B제곱이 36, B는 양수 1, 3이면요? 예, B는 6이에요. 그러니까 A점 좌표는 그냥 2,6입니다. 2,6이에요. 2,6. 됐어요. A제곱 탈거 하겠습니다. 자, 점P는 변 BC를 M 대 N으로, M과 N의 대수관계 지금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가 M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M 대 N. 기억이에요. M과 N이 같대요. 그럼 점 P는 무슨 점이라는 거예요? 중점이라는 얘기잖아. 점 P 좌표 나왔습니다. 3, 빵 되는 거 보여요? 그럴 때 뭐 물어봐요? AP의 길이, AP의 길이. 예, AP 갑니다. 너는 루트에 2 빼기 3의 제곱 1 더하기 6 빼기 빵의 제곱 36. 예, 루트 37이에요. 맞습니다. 쉽죠? 오. 다시요? 다시요? 좌표축에 박을 수 있는지 보시고 웬만해서 다 박을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박는 게 뭐니 선생이야 정말. 그죠? 좌표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아까 여기다 했던 그냥 뭐 직각삼각형 ABC 문제도 다 좌표축에 박으면 돼요. 일반적인 삼각형 ABC였어? 그냥 아무나 잡아도 돼요. 그거는 니은번 가겠습니다. AB와 AP가 맞답니다. 그러면 AP의 길이가 뭐란 얘기죠? 2루트 1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P의 길이 니은번 하겠습니다. 루트에 아 2루트 없애 그냥 2,6이니까 몇 가지의 거리?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6한 게 AP의 길이가 AB의 길이랑 같답니다. 2루트 10의 제곱이 40이 되는 거네. 오 쉽네. 넘어갑니다. X 빼기 2의 제곱이 4잖아요. 제곱 뺏깁니다. X 빼기 2가 2던지 빼기 2야. 근데 X 양수잖아. 내분점인 거니까. 그러니까 빼기 2가 2랑 되면 4, 빼기 2가 2랑 되면 빵.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X는 4가 돼야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점 P의 좌표는 4,0이에요. 그러면 네가 4,0이니까 4 대 얼마로? 2로 내분하는 거잖아. 4대 2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때 M대는 2대 1이야? M 빼기 N을 구하래요? M 대 N. 이때 M은 2고 N은 얼마였다? 다시요. 네가 4니까 4대 2니까 M은 2고 N은 1이잖아. 그렇잖아.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M과 N을 빼랍니다. M 빼기 N은 얼마 나와요? 1이지. 오, 니가 틀렸습니다. 3이랍니다. 3 아니에요. 됐죠? 디귿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이요? AP의 길이가 3루트 똑같은 거 계속 시키잖아. 선생님 봐봐. 자 무슨 얘기야? AP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그럼
그러면 아까 AP 어딨어? AP 요거 아니었어? 아까 AP? 그지?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6이 이번엔 너의 제곱 9, 45 넘어가면 9야 그잖아? 제곱 벗겨 그럼 X 빼기 2가 될 수 있는 게 3과 빼기 3이야 아, X는 양수야 이쪽으로 오면 X가 빼기 1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X는 5가 됐어요 점피의 좌표가 또 나왔습니다 5, 0이래요 5, 0이면은요 예, 5대 1이죠 그러니까 그때 M은 5고 N은 1인 겁니다 맞아요? 쌤 뭐 구하래요? M 더하기 2N을 구하라네 M 더하기 2N, 5 더하기 2N 지금 맞습니다 그죠? 특별히 고민할 게 많이 없었습니다. 필기하십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빨리들 가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신잘데기 없는 일을 했나요? 재밌잖아요, 근데. 예, 그죠?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또 마음속에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좌표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왔습니다. 다시 합니다. 여기요. 무게중심은 늘상 마음속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죠?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럼 중선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죠? 중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상에 존재하는 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에서 늘상 따라다니는 게 넓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기준 꼭지점이요 꼭지점이요 꼭지점이면 이 세 조각의 넓이 다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선생님 3번에 이거는 아니 그거랑 다르잖아요 그거는 좌표축에 반영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 B를 원점으로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정 G, 너도 점이잖아. 뭐를 가죠? 좌표를 가죠. 그럼 너를 만약에 A, B라고 놨으면, 알아야 되는 조건식이 두 개 이상 필요해. 그러면 0,0에서 만약에 거리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 2 루트 3이라고 했거든. 그럼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아,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 아니, 예좌표를 몰라. 아, 좌표축에 반영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잖아. 그럼 이제부터 도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교과서 기본 개념을 총동원하면 됩니다. 그래, 알겠어. 일단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나왔대. 너가 4루트 2래. 너는 2루트 5라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아니야. 넓이 구하래. 전체 넓이 구하래. 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조각의 넓이만 나오면 됩니다, 일단은요. 그럼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중선에 몇 대 몇 지점이 있는 거라고요? 2대 1 지점이요? 중선이요. 중선에 2대 1 지점? 그럼 이 길이가 4루트이면 너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네. 잠깐만 중선이라고 너의 길이 알잖아 너의 길이 알잖아 중선 길이 알잖아 아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공식 쓰는 문제 이 길이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무슨 선 정리로 충선 정리로 예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제곱 12 더하기에 너의 제곱 22 콜 두 배에 너의 제곱 A 제곱 더하기에 2루트 2의 제곱 8 예 됐습니다 일단 A가 말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길이도 A입니다 이거 32잖아 약분할게 일단 32를 약분하면 16 8이 넘어오잖아 그럼 A 제곱이 8 됐잖아 어? 이 A도 2루트 2라고? 잘 보세요 아 우리만 문제 틀리만 했네요 맞춘 학생들 잘했습니다 정말 아, 이 길이가 2루트 2야. 그런데 너의 길이도 2루트 2야. 그런데 너의 길이도 2루트 2야. 이거 우리 했잖아.
어떤 상가 중에 한 면의 중점에서 각각의 꼭점이 이르는 거리가 다 같아? 한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다 같아. 원이잖아. 아, 네가 외심이야. 이렇게 외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면의 중점에 외심이 있어? 그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었잖아. 확인합니다. 2루트2, 여기가 직각인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다시요. 저 삼각형을 예쁘게 내보겠습니다. 예쁘게. 아, 이거부터 먼저 그리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 다시 합니다. 한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다 같다고? 다 같다고. 그게 원의 정의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가 B고, 너가 C고, 그 다음에 너가 G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생겨서 생각하는 게 분명해. 너 분명히 직각일 거야. 확인합니다. 이 길이 4루트2예요. 이 길이 2루트3이에요. 이 길이 2루트5예요. 피타고라스로 하게 됩니다. 20이에요. 4, 32? 32잖아. 16 곱하기 32잖아. 아, 직각이네. 됐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네. 맞죠? 2분의 1에. 너 4루트 15? 예. 그가 2루트 15예요. 됐죠? 그럼 이 넓이가 2루트 15니까 이 넓이가 얼마? 2루트 15. 이 나온 것도 넓이도 얼마? 2루트 15. 다시 하겠습니다. 무게 중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중선의 2대 1 내분점이라고요. 그럼 중선에 대해서는요? 생각이 서서 엔지작동해야 되는 거라고? 중선은요? 넓이 2등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늘상 난이도가 좀 올라가잖아? 넓이 얘기야. 하나 더! 한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다 같은 세 점? 이거 뭐라고? 원의 정이라고. 원의 정이라고. 그 세 점을 이용한 다음 면이 뭐라고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라고. 예,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답은요, 이거의 3배입니다. 6루트 15. 2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됐죠? 됐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시죠. 내일 오죠? 어떡해요. 아유, 우리 같이 고생합시다.